마사지 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부탁을 받고 나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다가 발 마사지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써놓은 것 같은 이게 발열 치유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열 치유술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는 손으로 하는 거고 3단계랑 4단계는 이 봉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봉을 사용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구경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발 마사지를 제대로 발열 치유술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2달 과정입니다. 근데 2달 과정 되는 걸 갖다가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빨리 가르쳐도 2시간 안에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다가 예, 하는 거 말고 오늘 생각으로는 아마 1단계를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2단계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마사지 계열이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계열은 편한 게 그 기름이나 또 발 마사지에는 풋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발 마사지 전용 크림이 있어요. 이 크림하고 그다음에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 크림에다가 오일을 갖다 좀 섞어 사용하면은 참 이게 미끄러져도 잘 미끄러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발이 아픈 사람들이 언제 이걸 꺼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다 이제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 스포츠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도구 없이 손으로다가 직속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오늘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경락 마사지가 있어요. 경락 마사지는 이 크림은 안 바르고 오일만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경락 마사지 계열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리진이라고 해서 근육이랑 인대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푸는 개념이 아니라 치료의 개념까지도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스포츠 마사지의 강도가 기본이 됩니다. 1.0 정도 돼요. 스포츠 마사지가. 그 다음에 이제 경락 마사지는 좀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으로다가 칠하게 되니까 이게 미끄러지는 강도나 이제 강도가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서 한 경락 마사지가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제 도수 치료라고 했죠. 이제 도수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제가 많이 가르쳤는데 도수 치료가 한 2.5 정도 됩니다. 강도가. 치료의 강점으로 들어가고 근데 오리진은 강도가 10 정도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리진 정도 들어가면은 인대랑 근육 전체를 갖다가 푸는 그런 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급 이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제가 강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은 다리를 푸는 방법. 그래서 예열이죠. 이 마사지 이 크림이나 이 오일을 사용하기 전에 다리를 갖다가 도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걷다가 주관한다든지 걷기 전에 다리를 푼다든지 걸은 후에 이제 풀을 때 이런 도구가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예, 제가 종로 3가에서 그 한 10년, 20년 이상 그 마사지샵이나 아니면 경락이나 이제 스포츠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고급 방법인데 일반인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다리를 푸는 부분들만 제가 뽑아가지고서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대로 쭉 되면은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일자가 되죠. 일자가 되는데 다리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꿈치가 밖으로 가죠. 제 1번 동작은 무릎을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무릎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 있죠. 다리에 쥐가 나거나 걸을 때 다리가 아플 때 제일 아픈 부분이 발이에요. 발에는 신경이 온몸에 7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억 개가 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풀어주면은 발이 이제 시원해지고 훨씬 낫죠. 무릎을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바닥
정중앙에 이렇게 연골 파열 아치가 된 부분 있죠. 일단 무릎을 대고 이렇게 하고서는 3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번이에요. 쉽죠? 하나씩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끊어서 할게요. 이제 두 번째는 발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서 이걸 척부라고 그래요. 척부. 여기서 이제 손목에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거를 요골이라고 그러고 이걸 척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뼈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척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렇게 잡고서 자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잡고서는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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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다섯 번 네 번 자 다섯 번 안 아파요. 왜 안 아프냐면은 이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실어가지고서는 이 부분 있죠. 척부 부분을 갖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엎드린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끝쪽으로 와야 돼. 이쪽 끝으로 더 와. 끝으로서 완전 온 상태잖아요. 엎드린 상태에서 끝쪽으로 온 상태에서 이제 첫 번에는 무릎을 했죠. 근데 네. 이번에서는 이제 척부를 했고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이제 종아리랑 여기 풀어주는 단계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로 앉아요.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끊어요. 하나, 둘, 셋. 훨씬 시원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넷, 다섯.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위로 해서 다시 내려와요. 하나, 둘, 셋, 넷. 괜찮아요, 중성이라. 다섯. 여기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 동작이 아주 재밌는 동작이에요. 이제 4번이에요. 3번은 쉽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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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으로 끊어서 이렇게 풀어주니까 3번 동작은 쉽잖아요. 4번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는 이걸 장이라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는 거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으로다가 여기 용천에서부터 여기를 갖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장으로 눌러줘. 두 번째는 여기를 눌러줘. 이렇게. 장으로 눌러줘. 우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줘. 그 다음에 오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오금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 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갔다 오는 거네.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돈 내야 되겠다. 여기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4-1이에요. 장, 그 다음에 권이야, 권. 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주먹을 이렇게 잡고서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야. 주먹으로다. 쪼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를 쪼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쪼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쪼개. 나중에 이거 그 다음에 여기를 쪼개. 자, 그 다음에 여기 환도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주먹으로다가. 다시 내려가. 이게 다리 푸는 거 했잖아요. 이건 내가 혼자 못 하겠는데요. 아, 그럼 서로 해주는 거지. 가줘야지. 서로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가줘야지. 나가면 이제 장권이죠. 그 다음에 지야, 지. 지는 엄지로다가 여기 팔자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용천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천열을 갖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지.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이 선생님이 좀 다리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눌러보면 알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다시 내려가. 이게 정통, 그, 저기, 지압술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여기까지 내려간다. 장, 권, 치. 그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염이라고 그랬죠. 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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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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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다리에 대한 거는 다 풀려. 다 풀리는 방법이라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알겠죠? 처음에 할 때 올라가가지고서 다시 얘기할게요. 3번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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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고 그 다음에 4번 4-1은 장 장 그 다음에 권 권 그 다음에 지 지 지 그 다음에 념 염 염 알겠죠? 다섯 번째 자세는 뭐냐면은 무릎을 갖다가 여기다 놓아요. 여기다가 무릎을 놓는 거예요. 아. 다리는 쭉 뻗으세요. 다리는 쭉 뻗었죠? 여기다가 무릎을 갖다가 무릎을 자기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상대방 무릎 밑에다 놓는 거예요.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다 여기 따라해 따라해 해, 따라서 오른손으로다가 여기 무릎을 잡고 왼손으로다가 저도 따라서 하시라고. 골반 근육 있죠.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고 이거를 골반 근육 기립 근육이라 하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 따라해봐 따라해. 이게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쫙 펴지거든요. 자, 이거는 됐죠? 쉬운 단계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러고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6번이. 6번, 6번. 6번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모자로 만들어요. 어우, 이 선생님은 골반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 골반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갔죠? 이 다리를 갖다 엉덩이로 밀면서 여기가 환도열이에요. 이거 할 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팔꿈치로다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환도열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고관절이 안 좋고. 네, 이렇게 해주면 고관절이 엄청 시원하게 골조관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이 다리를 갖다 엉덩이로 밀어. 밀면서 이 팔꿈치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이랑 여기가 엄청 시원해지는 머리 아픈 사람들 엄청 편하지. 7번 자세는 아주 저에게 편한 자세예요. 아주 편한 자세 뭐냐면은 이 허리 있죠? 허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뼈가 엉덩이 위에 뼈에 이제 척추뼈가 끝나는 뼈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천추라고 그래요. 천추. 천추라고 그러는데 이 천추는 고정형 척추예요. 고정형 척추인데 천추 밑에가 이제 미추인데 여기 천추 부분 있죠. 천추 부분이 이제 허리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여기 척추뼈를 쭉 타고 내려다 보면 이 끝에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천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누르는데 엄지로다가 양쪽 손으로다가 이렇게 눌러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근데 항상 할 때 손가락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 어깨를 보세요. 몸으로 눌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왕복을 해요. 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엉덩이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좌골이랑 천추 있는 데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네 개까지 내려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천추를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7번 자세예요. 그 다음에 8번 자세는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반대로 허벅지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무릎까지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쉽죠? 그래서 다시 보여주면 8번 자세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이. 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 네, 두 번 자세는 다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오고. 선생님 골반이 너무 안 좋다. 자, 언니가 몸에 꼬을 꽂았어. 새끼 꼬았죠? 네. 올린 상태에서 내 다리를 여기다 놓는 거야. 오, 중간에. 내 다리를 이렇게 놔. 아. 자, 보세요. 다리를 갖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네. 다리를 갖다 이렇게 쓴 상태야. 이 선생님은 골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통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치료가 되는 거지. 자, 다리가 이렇게 되면 다리가 딱 꼬이죠? 압착이 되잖아.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골반 근육을 미는 거예요. 아,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틀린 골반을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물어주는, 밀어주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게 골반 교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고급 기술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쉽죠? 어렵지 않아. 쉽죠? 자, 이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으면은 여기까지 기립근까지 같이 밀어줘. 기립근. 돼지 목살로 소리 나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지금 골반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허리까지 아픈데라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주면은 이게 골반을 갖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죠. 자, 그다음에 10번은 아주 재밌어. 이 상태로 다 그 상태 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오, 오~ 오른쪽 다리를 들었죠. 네. 오른쪽 다리를 들은 상태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오~ 노를 줘. 이렇게 하면은 이 골반을 갖다가 풀어진 거를 교정을 해주는 작업이죠. 이렇게 풀어주고 선생님 아프면서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맞아요. 기립근까지 이게 노적기 자세. 노적기 자세. 11번 자세는 뭐냐면은 오른손으로다가 이렇게 그 여기를 잡아요. 오른손으로다 여기를 쭉 오른손으로다 여기를 잡아요. 오른손으로다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잡아요. 자세가 이런 애매한데. 근데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다가 여기 발 뒤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서는 이렇게 돌려줘요. 아, 돌려줘. 나 따라하세요. 돌려주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줘요. 따라하세요. 여기 메리트가 있는 게 이거를 해주면은 걷다가 절대로 다리가 겹질리지 않아요. 등산 가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겹치는 경우 많죠. 네. 발이. 근데 네. 그게 이제 그게 여기 있는 인대가 안 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동작을 해주면 절대로 발목이 겹질리지 않아. 그래서 요거를 왼손으로다가 충분히 돌려줘. 왼손으로다가 충분히 돌려주고 반대로 여기 잡고 오른손으로도 충분히 돌려줘. 반대로 전용. 그럼 반대로 이제 충분히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주먹으로다가 발 뒤꿈치를 다섯 번을 때려. 다섯 번. 쉽죠? 다시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른손으로다가 발 뒤꿈치를 잡아.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잡고서는 자기 안 방향으로, 손가락 방향이죠?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손이 이렇게 되진 않지. 자기 손가락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돌렸죠? 네. 반대로다가 손을 바꿔. 마찬가지로 손을 잡으면은 바깥 방향이 아니라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돌려. 돌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섯 번을 때려줘. 쉽죠? 자, 여기까지가 11번 자세까지. 11번 자세를 가지고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쪽 발로 넘어가는 거야. 오른발로 넘어가주고서 1번서부터 11번까지 다시 해줘요. 1번부터 11번까지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 풀기 자세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발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제껴. 제낀 다음에 하나 둘 셋. 다시요. 보여줄게요. 이거는 오른쪽 발로 넘어가서 11번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번은 통합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다리를 갖다 이렇게 제껴. 제낀 상태에서 손을 잡고서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해줘. 그 다음에 발꿈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발꿈치 뒤로 손을 잡아. 이렇게 털어주는 거야. 이렇게. 털어줘. 털어주고서 탁 빼. 다시. 손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막 털어준 다음에 탁 빼. 탁 빼면은 다리가 시원해져. 이게 이제 마지막 자세예요. 네. 자, 한번 이제 그대로 해보세요.